야, 웃기지 마라, 이것들아.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그냥 오늘 배운 지표만 가지고 영원히 배불리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엔 입문자들을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 그 중에 연구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물론 우리는 이제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25%로 가져간다라고 했고, 그 25%를 인덱스 펀드 또는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쪽에 비중을 25%로 뒀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개별주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걸 어디서 보는가? 재무제표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어느 정도 알면은 그런 걸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계사 정도 지식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피티라는 곳에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한 15번에 걸쳐가지고. 참고로 어피티는 사회초년병을 위한 재테크 지식을 전파하는 뉴스레터인데, 네, 저도 가끔이 아니라 저도 거의 매일 보기는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지식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초년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안 맞는 지식도 있으나, 저도 때때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있는 유익한 뉴스레터이죠. 자, 어피티 홍보 충분히 됐겠죠. 따단.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면 말이죠. 통계상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료도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자, 결혼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성격과 외모도 좀 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 개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쟤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쟤 씀씀이는 얼마야? 이런 게 바로 손익계산서에 나옵니다. 기업도 똑같거든요. 저 기업 얼마 벌어? 기업 얼마 쓰는 거야? 얼마 남어?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야, 쟤 가진 거 많아? 그리고 쟤 혹시 빚이 있나? 이런 거는 재무 상태표에 나옵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이 가진 자산이 많은가? 그리고 그중에서 그 진짜 기업의 순자산 또는 이제 빚이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좀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예측이죠.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의 평균입니다. 자, 제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왜 보겠습니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돼서 보는 거죠. 사실 뭐뭐 삼성전자가 뭐 매출이 오르고 재무제표가 좋아 보인다, 그건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삼성전자 뭐 사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언제나 삼성전자의 주주가 있습니다. 지표가 좋으면요. 일단 손익계산서의 가장 위에는 매출액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세일즈라고 하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단 뭘 팔아야지 기업이 돌아가겠죠. 뭐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가도 내고 사람들 급여도 주고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주주들이 먹고 기업은 성장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돈 되는 지표, 매출액 관련해 가지고 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지표가 PSR라고 있는데, 이 지표도 꽤 중요합니다. 요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기업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PSR가 낮은 주식들이 나중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지표들이에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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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자, 예를 들면 이 SKDND 이런 기업을 보면 2019년 3월에 매출액이 840억이었는데, 자, 보면은 올해 3분기에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구나, 2020년 3분기 에 3,320억, 그러니까 거의 4배가 오른 걸볼 수도 있고요. 2분기에도 매출액이 1,850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분기 만에 더블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주식 수익도 매우 높다. 심지어 이 지표들이 전부 다 공개된 후에 매수를 해도 초과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Gross Profit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집이 매출을 내겠죠. 손님들한테 닭을 팔아가지고. 자, 그러면 원가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뭐 닭고기, 양념, 맥주, 뭐무 이런 거를 사들여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매출 총이익이라는 지표에는 사람들이 크다는 지표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노비 마크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기분 나쁘죠. 무슨 노비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이 마크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마크스. 어? 아, 진짜. 네가 이거 만들어서 용서해준다. 아이씨. 저 어쨌든 이 사람이
매출 총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는 이 GPA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GPA라는 지표가 높은 기업들이 그 주식 수익이 매우 높다 이런 거가 나왔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일단 매출액도 굉장히 건전하게 촥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빵입니다. 얘네들은 기업을 하는데 뭐 크게 뭐 사들일 건 없나 봐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총자산이 3,100억. 그러니까 GPA는 4,100을 3,100으로 나누면 한1.3 정도 나오겠네요. 한 130%. 한국에서 가장 GPA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일단 매출 원가가 없다는 거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자산 대비 매출이 나이스해가지고 GPA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헷갈리시니까 여기 나왔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괄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요거를 빼면은 영업이익이라는 지표에 도달합니다. 꽤 많이 알려진 지표이죠. 이걸 영어로 operating profit라고 하기도 하고,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금융하는 새끼들이요. 맨날 이렇게 이상한 영어, 이제, 줄임말을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우월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은 별거 없습니다. 네, 이자와 세금 내기 전 수익이라는 말이죠.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자, 이 판관비에는 뭐 급여,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치킨집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닭만 사면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닭을 이제 요리할 사람 급여도 줘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치킨집 오세요 해가지고 뭐 전단지도 뿌려야 되는 거고, 광고 선전비. 물론 이제 치킨집은 연구개발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 프랜차이즈 위에 있는 거기서는 연구를 하고 있죠. BBQ 치킨 이런데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그러니까 치킨을 이제 요리하기 위해서 무슨 기계 같은 걸 사놨어요. 근데 그 기계를 한 10년 만에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년 이 기계에 가치의 10%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고, 그것도 우리의 손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그 판매 초비, 이게 접대비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아니라 저기 뭐 접대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운반비, 뭐 치킨 배달하는 거뭐 그런 것도 다 돈이고, 어쨌든 자, 이거를 이 판관비를 다 빼면은 이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돈, 그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도 돈 드는 지표들이 있죠. attention, 이 영업이익이 증가율,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오른 기업들의 주가도 보통 많이 상승합니다. 그거 이미 다 재무제표 공개된 후에 투자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포어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포어가 낮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EV/EBIT라는 지표도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요 지표도 높으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수익이 좋다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모든 회계를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겁니다. 도대체 회계 지표 어떤 지표가 유리하면은 그 유리한 기업들이 수익이 좋은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바로 제 일이죠. 그쵸?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또 비영업손익과 범위세를 빼면은 드디어 순이익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영업손익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업도 다른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업이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 임대를 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치킨집을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옆에 빌딩을 샀습니다. 그래서 빌딩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영업 치킨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영업 그 수익이 되고요. 자산 처분 이익 손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무슨 뭐그뭐 창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촥 쳐가지고 창고도 망가지고 거기 있는 게 전부 다 불타버렸다. 그럼 이게 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영업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 손실로 들어갑니다. 또는 이제 제가 기업 사장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조금은 투자를 하고 어느 동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딱 와보니까 뭐야, 1,000억 원의 이익이 났어? 대박! 하면은 그것도 비영업 수익이 되겠죠. 그거는 우리 치킨 파는 거랑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자 수익 비용도 여기 들어가고 외환 수익 손실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비영업 손익을 더하고 빼고 하고 그 금액에서 이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은 사실 매출액, 그러니까 급여를 받기도 전에 세금을 다 떼가는데 법인이 이런 거 저거 다 쓰고 남는 돈에서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대부분 다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요. 여기서 돈 드는 지표. 순이익 증가율, 이것도 이제 순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들,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그 주식 수익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유명한 지표죠. 퍼 지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 이게 퍼인데 퍼가 낮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식 수익도 높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자, 금융과 회계, 주식시장 이런 데는 가짜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 회계는 어렵다. 뭐가 어려워? 제가 10분 만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설명했습니다. 물론 회계사가 되려면 이거보다 좀더 디테일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별큰 손실이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무제표 지표, 그건 이미 다 공개된 정보잖아요. 그걸로는 돈을 벌수 없어. 야, 웃기지 마라 이것들아. 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냥 오늘 배운 지표만 가지고도 영원히 배불리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보 같은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뭐 매출, 영업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중 기업 중에서 퍼도 좀 낮은 기업.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충분히 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냥 대충 5분 만에 전략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오늘 배운 지표만 가지고도. 근데 뭐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뭐 복리 수익 58%, 뭐 MDD 44%도 높지만. 그래서 이제 14년 동안에 원금이 635배가 되었다. 뭐 이런 전략도 제가 가볍게 하나 만들어 냈고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있는 지표들, 이거 돈 버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뭘게? 하하. 네, 제 영상들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얘 이거 어떻게 만들었군. 끄떡끄떡 하실 텐데, 메롱. 나중에 설명해 드릴까 말까요? 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하이투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가 있죠. 바로 여기이고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특히 입문자에게 굉장히 유익한 영상인 것 같은데, 네,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